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두려움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맞닥뜨려야 되는 대적과 같은 것이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얘기할 때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을 할 때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또 한편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얘기할 때는 결국 다윗이 이겼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골리앗이 이기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상대가 되지 않는 골리앗을 만났지만은 결국 다윗이 이겼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골리앗과 실제로 싸울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 삶에 정말 남들이 볼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지 어떤 보이지 않는 질병이든지 그리고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인 그 물질의 문제이든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자식의 문제든지 참으로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적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경험을 쌓았어도 내가 아무리 다른 방면에는 정말 다재다능해도 내게 골리앗 같은 대적 하나쯤은 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리에 빠지고 또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은 뭐 많이 다 안에 있는 내용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책 제목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1%의 희망이라도 라는 책이죠. 우리는 병원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듣죠. 당신은 살 확률이 한 10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러면 절망하죠. 난 죽었구나. 당신이 소생할 가능성, 당신이 이 회사를 다시 살릴 가능성은 뭐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 우리 회사 망했구나. 우린 그렇게 속단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1%의 희망만 있어도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도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종종 듣는데 참 슬픈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간접적인 얘기죠. 우리 교인들 얘기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정말 젊디 젊은 청년들이 정말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아는 분들이 이렇게 또 절망 속에 살아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1%의 희망을 붙잡을 수만 있었더라면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가정의 달 우리 네 번째 주에 여러분께 이 음성을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얘기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1%의 희망이라도 붙들고 싸울 수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젊은 청년이 잠깐 찾아오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제가 굉장히 고민하던 문제에 어떤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었던 이 세 가지 비결을 한 두 주 동안만 열심히 실천해보고 두 주 후에 만나자. 변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려보냈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비결.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전쟁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기가 중요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졌는데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한 성경이죠. 이 블레셋 족속들은 아주 호전적이고 전쟁에 능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공격을 해왔는데 특별히 너무나 소문난 장수 골리앗을 앞장세우고 왔습니다. 골리앗은 보기만 해도 정말 떨릴 수밖에 없는 위압적인 존재죠. 키가 3m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가 70kg에서 80kg 된다고 하고요. 그가 든 창의 끝에 창날만 7kg 정도 된다고 하니 그 앞에 서면은 정말 해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산과 같은 존재일 거예요.
그가 지금 40일째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나와 함께 싸울 자 나와라. 내가 아주 찢어버릴게. 내가 죽여버릴게.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으니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초상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뭐 용사가 없었겠습니까? 군대 장관들, 장수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합니다. 왜? 나가면 죽는 거다. 아예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한번 싸워볼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숨어있기 마련이죠. 그때 다윗이 나가겠다고 싸우겠다고 나가니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골리앗이 이 다윗을 보면서 야, 네 용모를 보니까 정말 나랑 상대가 안 되는데 네가 짝대기 하나 들고 와서 나를 뭐 개로 여기고 공격을 하러 왔냐? 내가 너를 죽였어.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멀리 있다가도 점점 다가오면 더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저 3미터 장수가 다가오니까 이 두려움이 점점 가중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두려움은요, 빨리 처음에 잘 잡지 못하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늦은 밤에 갑자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죠. 골목을 지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와요. 맨날 갔던 길인데, 안전하게 갔던 길인데 오늘은 가로등도 꺼져 있는 것 같고 너무 두려워요. 그러면 저기서 누가 막 나를 아는 체하고 뛰어오는 사람 보고 소리 지르며 도망갔는데 바로 자기 동생이었다는 거죠. 그죠? 자기 동생이 오는데도 자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빨래만 걸려있는 거 봐도 귀신으로 보이고 말이죠. 두려움이 오면 정말 솥뚜껑을 바라보고도 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왔을 때 처음에 잘 잡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이 두려움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강이에요. 평강.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공포심을 심겨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미신을 믿게 되고 부족을 만들게 되고 구슬하게 되고 점을 보게 되는 것은 절대로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것은 두려움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항상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리앗이 그 두려움을 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1절에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여러분, 다윗은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두려움을 주는 대상을 향해서 전혀 두려움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네 전투력 의지하고 오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간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이 볼 때 다윗은 아주 어린 소년으로 보였다 그랬어요. 예쁘장하게 생긴 그런 소년으로 보이니까 얼마나 같지 않았겠어요. 체구가 작았던 것은 성경의 여러 곳을 보니까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사울왕과 비교했을 때도 너무 체구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입었던 갑옷조차 입을 수 없는 연약한 어린 나이의 소년이었죠. 그리고 사무엘이 또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왕의 뒤를 이을 왕을 이제 기름, 왕을 뽑아 기름을 붓고자 했을 때 사무엘이 볼 때도 다윗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형들 엘리압 같은 사람을 볼 때 너무나 풍채가 좋고 멋있어서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는 거죠. 중심을 본다. 등치가 크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싸움도 잘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사울왕도 두려움에 벌벌 떨고요. 누구든지 골리앗을 이기면 내 사위가 되게 하고 내 정말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얘기했지만은 누구 하나도 나서지 못하는 이런 싸움 가운데 다윗이 나오니까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다른 사람 모두에게 없었던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용기가 있었다는 거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조금만 용기를 내고 도전했더라면 이룰 수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겁이 나서 도전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겁이 나서, 두려워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놓쳐버린 많은 그런 좋은 찬스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사울이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이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니까 두려움을 갖지 않았던 다윗의 배짱이 어디서 나왔는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다. 할렐루야. 지금도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에서 용기가 나오고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두려움이 혹시 떨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대적을 만나서 그것이 물질이든지 어떤 인간관계든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일이든지 질병이든지 말이죠. 이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힘과 용기를 낸다고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안 되지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남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안에 예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성령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도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구절 여러 구절 중에서 참 좋아하는 구절들이 몇 개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개 뽑아서 암송하고 그것만 믿는 거 편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식사를 해도 그럼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먹잖아요, 다. 그죠? 또 어디 가도 좋아하는 취미 활동하고 다 사람마다 마찬가지. 그런데 성경 말씀도 자신에게 큰 은혜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줬던 말씀 누구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좋아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게 주신 말씀을 알고 한번 힘있게 한번 암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꼭 믿으시고 모든 두려움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오늘 이 시간에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계획을 입으로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우리 삶에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천지만물을 운행하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것이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7절을 보면 다윗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미래형이죠. 분명히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넘기시리라. 분명히 미래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볼 때는 나는 어린 소년이고 너와 상대가 안 될 만큼 전투력도 없는 어린 소년이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너 앞에 세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사실 이 계획 속에서 다윗은 나설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다 이 징집병을 모집할 때에 그 형들은 모집돼서 오늘 전투에 참여하고 있지만 다윗은 어렸기 때문에 징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돌보고 있었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러 왔다가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우연히. 골리앗이 40일째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이 백성들은 40일 동안 들었는데 다윗은 오늘 처음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런 소리를 40일 동안이나 듣고 있었던 이 사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자기는 오늘 하루 들었는데 속에서 막 분노가 오르는 거예요. 의분이 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저 악한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저 골리앗을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온 것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만남 속에도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또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는 거, 또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는 거, 좋은 배우자 만나게, 이런 많은 기도하는데요, 거기 꼭 한번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 받아야 됩니다. 항상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정말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도 거기서 사람을 만난다니까요.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또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은요, 우연히 발견하더라고요. 그냥 우연히 어느 날 내 사명이 뭔지 모르고 있다가 아프리카 여행 갔다가 이곳에 내 사명이 있구나 하고 그냥 선교사가 돼서 눌러앉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일을 업으로 알고 30년 동안 일하다가 회사가 망하거나 가게가 망해서 한 1년쯤 놀다가 그냥 내가 나가서 뭐 빵이라도 만들어서 토스트라도 만들어 팔겠다 했다가 이 토스트 체인점을 하는 부자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만남의 축복을 꼭 가져야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질병을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말씀을 줘도 듣질 못해요. 이를테면 질병에 걸렸거나 실패를 경험했을 때 기도 제목이 오직 하나예요. 질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이 문제 빨리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끝난 거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서 준 일이라면 그 계획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하죠. 깨닫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또 많은 얻는 것들이 있어요. 모든 집안일에 관심 없던 남자들을 다 요리사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죠? 얼마나 가정적인 남자들을 만들었는지. 예. 여러분, 또 얼마나 아이들이 맨날 12시에 들어오다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니까 온 집안 식구가 하루에 하루 종일 같이 있어. 야, 이런 날도 참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코로나 끝나니까 애들 코빼기를 못 보겠어요, 지금 또. 그죠? 그런 시간들, 평생에 없었던 시간들을 2, 3년 동안 우리는 보냈어요. 다 회사도 안 나가고 온라인으로 회사 일을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이 공해에서 얼마나 건강이 회복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고 계속 끼고 다니자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뭐 코로나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이 넘겨버리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이 있었다 이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꼭 이렇게 모이지 않아도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로 설 때에 이 코로나가 아니라 그 이상이 와도 우리 성도들이 견고하게 자기 신앙을 지키는 모습 볼 때에 야, 신앙은 역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구나 철저하게 깨달았어. 그래서 나중에 이 목회 계획에 제 초점이 하나 딱 생겨버리더라고요. 뭘 무슨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목회할 때에 우리 원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제 목표가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구나. 그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중고등학생 청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뭐 몸은 주일학교 뭐 찬양대 뭐 봉사 여러 가지 막 전도대회 하지 않아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흔들리지 않더래. 그런데 모든 온갖 봉사를 다 했는데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충성했는데 청년 되니까 하루아침에 교회를 떠나버리더라.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질병이 와도 감사하게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 얘기해서 뭐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니까 우리 구역장 회의할 때 세미나 할 때 간증하신 집사님 얘기 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중에 한마디가 참 저에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분은 아주 큰 질병을 중환병을 앓았죠. 그런데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깊이 묵상하고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이 질병이 빨리 나면 어떡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질병이 너무 빨리 나면 어떡하지? 이 질병의 시간이 하나님과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수준 높은 성도가 제가 담임하는 교회의 성도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영광 저한테 돌리지 말고 하여튼 얼마나 자랑스럽고 고마운지요. 질병에 걸리면 거 봐라 말이야, 내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해가지고 네가 벌 받는 거야. 교통사고 한번 나면 봐라 말이야, 당신 기도 안 하니까 교통사고 났지. 이런 관점으로 우린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도 병들어 죽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그걸 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방법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제일 불행한 것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우린 참으로 불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은혜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린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당한, 저와 여러분 당한 홍해 같은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악한 길에서 돌이키시고 나를 더 너그럽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서, 그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믿음으로 도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물리쳤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도 알았어요. 아, 나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였구나. 내가 우연히 전쟁터에 온 게 아니라 저 골리앗을 쳐서 이기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여기까지 생각은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 싸울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나 방해가 많았습니다. 당장 그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전쟁터를 구경하러 왔구나. 모욕을 줍니다. 너는 정말 나쁜 놈이야, 악한 놈이야, 저주를 쏟습니다. 형들이. 사울 왕도 야, 너는 아니야, 집에 가 양이나 돌봐. 환영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방해하고 모욕을 줬습니다. 그러면 아, 이건 아닌가 보다, 모든 사람이 아니니까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섰으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 물리치고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일하라고 하시니 하겠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더라고요. 소수. 예. 항상 작은 숫자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여요. 다수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그 기회들을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아, 저는 꼭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했어요. 뭔데요? 지금 30년 전부터 너무나 소원인데 못했어요. 뭔데요? 요리 학원 다녀서 요리사 자격증 따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하시지. 그걸 왜 30년씩이나 고민하고 계세요? 신학교 가겠다고 고민하시는 분들 가끔 이렇게 면담 옵니다.
저를 부르신 것 같은데 직장 생활도 바쁘고 뭐 힘들어서 계속 고민한, 몇 년째 고민하십니까? 10년째 고민했어요. 그럼 아이고 10년이면 신학교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끝났겠다. 그래서 무조건 한 학기라도 해보라 그래요. 이게 아닌가요 하면 그때 그만두시라고. 저는 말씀도 잘하시고 생각도 깊고 아주 돌다리도 두들겨 가시는데 뭐든지 마지막 결단의 순간에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보면 진짜 속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나 성급하게 일을 해서 그르치는 분도 많지만은 이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일이다 하면은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너무나 존경스러운 인물을 좀 찾다가, 성경 외의 인물을 찾다가 아주 귀한 분을 한번 제가 찾았어요. 이 신문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운전면허 시험을, 필기 시험을 950번 떨어졌다 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 돼야, 예, 이 정도 돼야 대단한 인물이죠. 그 당시 72세, 예. 이름도 차사순 할머니, 차사순 할머니. 차사순, 차 씨예요. 예. 차하고 원수된 사람. 950번 도전해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말렸겠어요. 어머니는 아이를 생각하세요. 100번 떨어졌다 그러면 세상의 망신인데 950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머니? 창피해서 동네 못 다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나는 가리라, 면허증 딸이라 해갖고 950번 만에 땄어요. 어떻게 인생이 연정됐는지 아십니까? TV 광고 모델로 수익금을 챙기기 시작했고요. 기아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선물로 줬어요. 차를 사줬어요. 차사순 할머니한테. 예. 예, 얼마나 대단.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이름대로.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 도전력이 있으면 뭐 하나 이루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머뭇거리느냐 이거죠.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움직이고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역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군대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선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린 오해해서는 안 돼요. 다윗처럼 용기만 있으면 이길 거다?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 없는 다윗은 그냥 한 방에 죽었을 거예요.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이 발로 밟아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무기로 오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을 앞세워서 싸웠기 때문에, 도전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응답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어떤 내 인생의 목표와 꿈, 물질의 욕심, 정욕적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갈게요, 저 부자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게 하나 더 열 테니까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을 때 불가능해도 도전하라, 이 얘기인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마지막 한 구절을 읽을 텐데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참 마음이 흥분이 되기도 해요. 대적이 골리앗이 점점 다가올 때, 성큼성큼 걸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이 구절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4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다윗이 이 물가에서
아주 반질반질한 조약돌 다섯 개를 주셨습니다. 아주 물매에 놓고 던지기 좋게 아주 뭐 동글동글하고 단단한 차돌을 다섯 개를 주었겠죠. 그런데 이 주머니에 있어요. 이게 주머니에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다가올 때에 얼마나 거리가 된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는 뛰어갔다. 뛰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죽는 자리로 뛰어갔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뛰어가면서 그제서야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뛰어갈 때에 무기도 안 챙기고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총에다가 총알도 안 장전하고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배짱이 보통 친구가 아니죠. 막 뛰어가면서 주머니에 돌을 찾아서 돌을 찾아가지고 넣으면서 돌리면서 뛰어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골리앗을 마주치면 어떡하려고 뛰어가냐고요. 다윗에겐 이런 위대한 용기가 있었다는 거죠. 도전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 던질 필요도 없이 단 한 방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단 한 방에.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이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다윗이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칼도 없었잖아요. 칼도 없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쓰러져 있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 중에 하나죠. 아무것도 없을 때에 믿음 가지고 갔는데, 믿음 하나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호와 이레.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내가 칼과 창과 단창이 다 있고 갑옷을 입고 무장된 상태에서는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갑옷도 입지 않고 손에 대단한 무기도 들지 않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는 사람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빈손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가 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려면 빈손이 돼야 됩니다. 빈 배가 돼야 되고 빈 마음이 돼야 돼요. 아예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질병도 큰 질병, 가난도 큰 가난, 큰 어려움,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더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참 많은 두려움 및 적들을 만났고 앞으로도 만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두렵게 하는 골리앗과 같은 대적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세요. 두려움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용기도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도 겁도 많거든요. 저 치킨을 엄청 잘 먹어요. 그런데 시골에 갔다가 치킨이 저한테 덤벼드니까 제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한참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 조그만 이 닭 한 마리도 제가 이길 수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계획 중에 너가 있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도전하라. 믿음으로 도전하라. 그러면 고난이 없었을 때보다 더 유익한, 더 아름다운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모두 승리의 그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